안녕하세요. 모타의 박병호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또 이렇게 부득이하게 차에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볼보 자동차의 신형 플래그십 럭셔리 세단, 볼보 S90의 시승행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이렇게 시승을 하고 있고요. 이 신형 S90,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과는 굉장히 많은 이제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신형 S90을 지금 오늘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서 또 어떤 면들이 달라졌고, 또 그 달라진 점들이 또 어떤 매력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지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신형 S90의 디자인 변화부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이 신형 S90, 네, 기존의 S90에 비해서 참 많은 것이 이제 변화했습니다. 네, 물론 얼굴만 봐서는 사실 그 변화를 이제 크게 체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이 변화를 제대로 이제 보기 위해서는 차체 측면과 후면 쪽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신형 S90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S90 대비 휠베이스가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거의 125mm가 이제 연장이 돼서 휠베이스가 3000mm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차체 길이도 거의 5060mm 정도에 달하는 거의 뭐 F세그먼트급 세단의 이제 스탠다드 휠베이스 정도에 상응하는 그런 아주 큰 덩치를 이제 가지게 되었죠. 이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볼보 자동차가 최상위급 모델로서 이제 판매하고 있었던 이 S90의 롱 휠베이스 버전이죠. T8 엑설런스. 그 T8 엑설런스의 롱 휠베이스 자체를 그대로 이제 도입을 한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면 쪽에도 디자인 변화가 꽤 많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테일램프 자체적인 형상은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이 테일램프 자체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좀 도드라지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퀀셜 타입으로 점등되는 이제 턴시그널 램프를 이제 새롭게 도입해서 이제 훨씬 고급스러운 그런 질감을 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하부에 한 줄로 길게 이제 뻗어 있었던 이제 범퍼 쪽의 크롬 스트립과 새로운 디자인의 20인치와 19인치 알라이 휠을 더해서 이제 훨씬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도록 이제 디테일을 굉장히 많이 보강을 한 그런 게 또 눈에 띕니다. 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 S90과 크게 다른 점은 없어 보입니다. 특히 대시보드 주변은 뭐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봐도 거의 무방할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 디테일이 추가되면서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감각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제 T8에만 이제 적용이 됐었던 요 오레포스사의 아주 고급스러운 이 기어 노브가 이제 추가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S90의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비해서 훨씬 넓어졌습니다. 거의 뭐 125mm라고 하는 게 사실 큰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동차에서 125mm는 굉장한 숫자거든요. 이 125mm 이 차이로 인해서 이 뒷좌석의 거주성이 아예 천연기차로 달라져 버립니다. 네, 그만큼 저 S90의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톱을 이제 자처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그런 공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넉넉한 그런 용량을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파워트레인의 구성에서도 네, 기존의 S90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네,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솔린, 디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이제 세 가지 파워트레인을 제공을 했었는데 지금 이 신형 S90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 파워트레인만 제공을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하나는 이제 기존에 이제 제공하고 있었던 그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 우리가 시승하고 있는 이 차 B5라고 불리는 이제 신형의 이제 파워트레인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제 250마력의 이제 최고 출력과 35.7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는데요. 한 2마력 정도 이제 낮은 수치긴 하지만 적어도 체감상 성능 저하라든가 네, 이런 요소는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아주 충분한 이제 동력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이게 출발을 할 때 이제 바로 이제 시동이 걸리죠. 시동이 걸리면서 출발 가속을 할 때 전기 모터가 엔진에다 힘을 즉시 이제 보태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엔진 혼자 낑낑거리면서 이제 추진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모터가 이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산뜻한 느낌의 그런 출발 가속감을 이제 얻을 수 있다. 그게 또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새로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한 이 S90 B5의 가속력을 한번 보죠. 지금 이제 출발 가속이 아니라서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특성이 이렇게 확 드러나진 않지만은 이 추월 가속에서도 좀 어느 정도 굉장히 좀 부드러워진 네, 그런 가속을 보여줍니다. 엔진의 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이 변화를 한 듯한 느낌인데요. 가속이 굉장히 부드러워졌다고 할까요? 네, 이런 스로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ECU 세팅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한 것 같습니다. 기존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의 그런 가속감을 지금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이렇게 추월 가속을 하는데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부드럽고 이제 좀 깔끔하게 느껴져요. 지금 이 차가 지금 4기통 엔진을 쓰고 있는데 이게 4기통 엔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회전질감이 부드러워서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급 세단으로서 충분한 수준의 그런 가속 성능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고속주행 안정성입니다. 지금 이 S90, 기존 S90도 사실 아주 우수한 그런 고속주행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신형 S90 훨씬 길어지고 또 휠베이스도 덩달아 길어진 이 신형 S90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아주 훌륭한 이제 고속주행 안정감을 이제 선사합니다. 승차감이나 정숙성 면에서도 기존의 S90보다는 확실히 많이 달라진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일단 승차감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기존의 S90에 비해서 훨씬 편안하고 좀 안정된 그런 질감을 제공을 합니다. 일단 이 차 자체가 휠베이스가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안정감 있는 그런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이런 서스펜션이랑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보강이 돼서 기존 대비 훨씬 좀 더 차가 좀 묵직하면서도 좀 안정감 있는 이 볼보 자동차 특유의 그런 그 느낌을 좀 더 잘 살려낸 그런 승차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숙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제가 가속부 파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엔진의 세팅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전에 T5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더 예전에 사용하고 있었던 그 5기통 엔진의 질감을 좀 어느 정도 흉내를 낸 건지 몰라도 약간 이게 좀 뭐랄까요 특유의 그런 고동감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요 B5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동감 같은 거 하나도 없이 아주 매끄러운 그런 회전질감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확실히 정숙성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잔 진동 같은 그런 면에서 훨씬 나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동 성능 면에서는 확실히 이전에 비해 덩치가 커졌다는 거를 좀 실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이런 주행을 하고 있을 때는 거의 이제 느끼기 좀 어렵긴 하지만은 좀 산악도로라든가 아니면 좀 램프 구간 같이 이렇게 좀 급격하게 돌아가는 구간에서 차가 확실히 이전보다 확실히 길어졌기 때문에 좀 더 좀 느리고 좀 약간 좀 여유 있는 그런 반응을 좀 많이 보여주는데요. 이거는 뭐 사실 나쁜 점이라기보다는 좀 성격이 어느 정도 많이 변화했다라는 그런 점으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고급 세단이 가져야 할 뭐 정숙성이라든가 승차감 그리고 이런 주행 시의 그런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충실히 이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운동 성능은 이제 다른 이제 5m가 안 되는 다른 이제 동급의 그 E세그먼트급 세단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불리한 점이 맞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뭐 딱히 크게 문제가 될 요소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볼보 자동차의 신형 S90을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요. 이 볼보 자동차의 요 새로운 S90, 기존의 S90 대비 굉장히 달라진 그런 주행 경험 그리고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매력을 가진 고급 세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대비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달라진 그런 상품성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이 S90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딱 100만 원 올랐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변화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뭐 몇백만 원 올라가도 뭐 할 말이 없을 수준의 그런 변화이긴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볼보 자동차 코리아가 좀 이 정도로 이제 가격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 S90을 좀 전략적으로 좀 밀어주고자 하는 또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일단 저희 이 시승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